반갑습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연락사무소가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나요? 에 대한 영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아볼게요. 자, 외국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뭐 마우스 포인터를 판매하는 로지텍이라는 회사가요,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차렸어요. 자, 연락사무소를 차리고 그 외에 사업장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누군가가 이 포인터를 구매를 해가지고 망가졌어요. 이걸 고칠 데가 없어서 연락사무소에 찾아가서 너 로지텍 한국 국내 연락사무소네? 이거 샀는데 망가졌어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는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우리 연락사무소가 과연 이 로지텍 포인터를 고쳐줄 수 있는지,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자, 연락사무소는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안 되고요. 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결론 외에도 지금 제가 드릴 내용에서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연락사무소의 애프터 서비스는요, 연락사무소는 외국 본사와 관련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가능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늘상 얘기하고 있죠. 자, 만약에요, 단순히 외국 본사에서 기계를 구입한 고객이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 회사 연락사무소로 왔을 경우에 거기에서 만약에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매출과 같은 본사의 사업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 연락사무소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법인세를 내야 되고요. 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일, 지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연락사무소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는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에 의거해서 국내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법인세 납부해야 되고요. 외국 법인에 지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애프터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요, 자, 밑에 주의사항 봐주세요. 단순 부품 공급, 유지보수 활동까지 포함입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고객한테 줬어요. 그것도 같이 고정 사업장이, 국내 사업장이 되는 요건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작은 부품뿐만, 이런 작은 기계뿐만이 아니라 큰 기계를 설치를 해줬는데, 그거를 유지보수 해주러 갔어요. 그런 것까지도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는 제공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요. 애프터 서비스 말고요,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까지 하면 안 됩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가 한국에 들어와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우리 본사에, 외국 본사에 있는 의료기기를 받아왔어요. 이게 한국에서 과연 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뭐 한국에서 이 의료기기를 판매를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뭐죠? 뭐 약사법 규정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해줬다면 그것까지도 우리 고정사업장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요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은 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증이 되는 거는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판명난 경우는, 자, 외국에 있는 본사가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이 구입을 해서 외국으로 본사로 우리 수출을, 한국에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들어왔는지, 수량 맞는지, 제대로 정상적인 제품을 실었는지, 이러한 거를 연락사무소에서 해줬다고 한다면 이러한 거는, 이러한 활동은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우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자, 종업원 파견이랑 만약에 외국에서 본사에서 한국에, 내국에 있는 법인이랑 계약을 해서 종업원을 파견을 했어요. 자, 계약에 의해서 파견을 하고요. 자, 계약에 따라서 내국 법인에 파견된 고용된 종업원, 예, 파란 펜, 얘는요, 오로지 이 내국 법인, 한국에 있는 법인만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외국 법인이요, 외국에 있는 이 법인이 이 종업원 파란 펜을 파견한 관련해가지고 이 파란 펜을 쓰고 있는 내국 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거 뭐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한 경우라면은 어떻게 된다? 이 파란 펜이 근무하는 여기가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내용이죠. 제가 준비했는데도, 자,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즉,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거는요, 연락사무소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해야 되는 거고, 그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보고 나서야 판단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과연 연락사무소가 애프터 서비스, 뭐 비포 서비스 이러한 내용들을 제공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